1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30번 선매인데 선매. 선매는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먼저 선자 매수할 매자입니다. 따라서 먼저 사겠다는 건데 1번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 중에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선매 대상이 된다. 예,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입니다. 옛날 공법 시험에 이용하고 있는 토지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매수 청구 시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와 똑같습니다.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입니다. 3번 허가관청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1개월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1개월이 5개가 있습니다. 선매자 지정 통지,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 1월 이내에, 이 신청도 1월 이내에. 우리 그 암기 프린터 1월 5개 45번에 동그라미 4, 5, 6, 7, 8, 5개라고요. 1월이. 다만 30일이 딱 하나 있는데요. 암기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8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농지법이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든 이행강제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30일이고요. 나머지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건 모두 1월입니다. 1월. 그래서 3번 맞고 4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해야 된다. 15일 이내입니다. 15일도 우리 암기 프린트 49번에 보면은 49번에 동그라미 6번에 적혀져 있어요. 49번에 동그라미 6번. 그래서 15번은 15일은 15일대로 제가 숫자는 다 이게 암기 프린트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꾸 자주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암기가 안 되냐, 이해는 되는데 그건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계속 보면 됩니다. 매일 보면. 지금은 오히려 공인중개사법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비중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전과목 60점인데 2차 과목 중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점수 받기는 최고 쉽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부 안 하면 말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이 과목 자체가 말장난이 심한 과목이에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말장난 하는 게 아니고. 5번이 답입니다.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매, 30일이 아니고 선매 조서 제출, 완료 조서 제출, 선매 협의 완료, 이 신청, 매수 청구, 선매자 지정 통지 다 1월이라고요. 5개 있다고 했어요. 1월. 5번이 답입니다. 30번에. 31번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민법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반드시 출제된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31번에 1번 이자 간 명의신탁에서만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3자 간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아니다. 2016년 5월 19일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이제 횡령죄 아닙니다. 성립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3번 계약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고요. 4번 명의수탁자는 3년에 1억 원이고요. 명의신탁자는 5년에 2억 원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의신탁자는. 자, 그 다음에 5번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100분의 30이라고 하면 X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가지고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30 범위 내에 씁니다. 이행강제금은 일률적으로 100분의 10입니다. 1차 이행강제금, 2차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20입니다. 실명법에서 1년 안에 과징금 부과받고 1년 안에 실명변경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부과합니다. 답이 2번이고요. 32번은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당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또는이 아니라 및입니다. 및. 그게 공인중개사라고 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개업공개사인데 이렇게 기출문제에 잘못 나온 적도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사실은 개업공개사죠. 개업공개사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4번이 틀렸습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 모든 서식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서명 또는인지 및인지 없이 그냥 서명 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그건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어쨌든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고 전속 중개 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다. 확인 설명서에도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이 4번이고요. 5번에 있는 것처럼 거래 예정 금액, 이게 좀 웃겨요. 웃기긴 하지만 5번 중개보수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 설명서에는 기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말을 쓰는 게 5번 나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거래 예정 금액이 있고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가액, 예정 금액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뢰 금액이 있고 실제 거래 금액이 있습니다. 의뢰 금액은 호가입니다. 호가 부르는 금액입니다. 의뢰 금액은 전속 중개 계약서 확인 설명서 서식에 보면 의뢰 금액을 적도록 돼 있고요. 서식에 그건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금액이 5개가 잘 나오는데요. 거래 예정 금액을 5번이 뭐가 있느냐면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개업 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 사항 두 번째 확인 설명서 기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기재할 때 확인 설명서 기재할 때 중개 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 또는 예정 가격 같다고 했죠.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거래 예정 금액은 어디 있냐면은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보 공개할 때 거래 예정 금액을 공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중개 계약 표준이 되는 서식에 보면은 일반 중개 계약 표준 서식에 보면 우리 암기 프린터 10번에 물가 수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가가 거래 예정 가격 또는 예정 금액 그 다음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물가 수준 여기 가가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요.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표현 또는 예정 금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5번 나온다. 의뢰 금액은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은 뭐 거래 계약서에는 실제 거래 금액 그 다음에 실거래 신고할 때도 실제 거래 금액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은 변경 신고할 수 있는 사항에도 해당되죠. 우리 암기 프린트 15번에 보면 암기 프린트 15번에 동그라미 7번에 보면 거래 가격은 변경 신고 대상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필요적기 대상도 되고요. 금융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에도 해당이 되고요.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도 됩니다. 자, 그래서 32번의 답 4번이고요. 3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묘기지권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분묘기지권 합해서 한 문제 정도 평균 출제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분묘기지권 위주로 출제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분묘기지권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았고요. 지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한마디로 화장해야 됩니다. 화장. 뭐 하나뿐인 내 딸인가 뭐 그것도 보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셔가지고 화장해가지고 그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엄격히 보면 큰 나무 밑에다가 그냥 마음대로 묻어버리더라고.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드라마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화장해야 됩니다. 화장. 그 어쨌든 화장은 했어요. 거기서도. 자, 그래서 기억해 보니까 매장을 한 자는 했는데 매장을 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을 하려는 자, 예, 그 다음에 디귿 개장을 하려는 자, 매장은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 니은 화장이나 디귿 개장은 미리 신고입니다. 미리. 화장 개장은 미리 신고입니다. 화장은 불태워서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개장은 옮기는 거 이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의 분묘 일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의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아니되고요. 비업이 틀렸습니다. 비업. 비업에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이 맞는데 가족 자연장지는 미리 사전 신고하는 걸로 개정됐습니다. 개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자연장지는 사전 신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업이 틀렸습니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가족 자연장지는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이 맞고요. 그 다음에 시옷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 사전 신고 맞습니다. 법인 자연장지는 사전 허가 받아야 됩니다. 묘지의 경우는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모두. 그래서 묘지를 설치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묘지는 다 허가받아야 됩니다. 개인 묘지 빼고는 가족, 종중, 문중, 묘지 다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법인 묘지 미리. 근데 자연장지는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답 2번입니다. 비업 하나만 틀렸습니다. 34번. 제가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했더니만 인터넷에 별로 안 중요한 거 왜 문제 내놨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별로 안 중요하다 이 말은 시험에 전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다 이 뜻이에요. 해마다 나오는 게 80% 정도 되거든요. 그 해마다 나오진 않는 거지 33번도 해마다 나오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매년 나오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험에 절대 안 나온다 그건 또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씩은 나와요. 34번 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갑은 개설 등록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개설 등록 이전에 개설 등록 안 하면 이전이면 무등록이에요. 무등록. 무등록업자는 가입 못해요.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면 보정 설정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56번에 보면 처음 개업했을 때는 처음은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 또는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 등록할 때는 미리 못합니다. 등록 이전에는. 등록하고 나야만 등록 통지서가 있어야 보험 가입이 됩니다. 2번 을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업무상 본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3번 모든 행위 X죠. 업무상 행위입니다. 업무상 행위. 그 다음에 4번은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을이 보조원이에요. 직원이에요. 직원도 책임이 있다고 했죠.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이 잘못했으면 물론 사장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직원이 을이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입혔으면 만약에 갑인 사장이 손해배상을 했으면 나중에 을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에서 틀렸고 답은 2번입니다. 35번
원본 제출 또는 첨부해야 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답은 3번입니다. 기억, 휴업신고, 니은, 폐업신고,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원본 4번 말이 없으면 그건 원본이고요. 4번은 반드시 4번이라고 해야 됩니다. 디귿에 등록인장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에다가 변경인장인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원본을.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에도 종전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리얼까지 모두 원본이고요. 미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자격증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비업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 실무교육수료증 4번입니다. 실무교육수료증 4번. 답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해설을 보니까 좀 매끄럽지 않게 해놨어요. 해설에 비업을 보면 실무교육수료증인데 아마 자격증 4번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해설을 좀 부적절한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답은 맞습니다. 그대로 오타는 오답은 없습니다. 어쨌든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이 아니고 4번입니다. 해설에는 아마 실무교육이 아니고 자격증 4번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자격증 4번은 제출 안 하죠. 분사무소의 경우 해설이 조금 부적절하고요. 어쨌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경우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을 제출합니다. 시옷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원본. 원본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전하려면 당연히 원본 제출하고 다시 받아야 되겠죠. 2형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자격증 미제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자격증 미제출, 지어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4번 제출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도 자격증 4번 제출이죠. 암기 프린트 51번에 원본 4번 제출 첨부해야 되는 거 51개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35번에 답 3번입니다. 기역, 니언, 디귿, 리얼, 시옷 다섯 개입니다. 3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임차인이 사망한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맞습니다. 이 사실혼이 사실혼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사실혼은 주택임대차보호법만 보호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민법에서는 사실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상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놓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혼 못합니다. 자식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재혼하면 배우자한테 상속이 되니까 그냥 사실혼 관계로 사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돈 없으면 빨리 가라고 그래요. 짐 되니까. 그 재혼하고 싶으면 돈이 없어야 됩니다. 나이 먹으면 자식들이 무서워요. 자 어쨌든 사실혼 사실혼 이게 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사실혼 만약에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사실혼하고 법률혼하고 다른 점은 오로지 혼인신고를 안 했을 뿐입니다. 혼인사실의 객체가 존재하고 혼인의사의 합치가 돼야 되는 점은 법률혼과 똑같습니다. 그 유부남 유부녀는 사실혼이 안 되죠. 유부남 유부녀는 불륜이지 해놓고 살아도 그건 사실혼이 아닙니다. 사실혼은 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일처제입니다. 자, 근데 이 둘이만 살다가 죽었다면 사실혼 관계 있는 자에게 100% 승계가 상속이 됩니다. 근데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이 임차인이 남자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 남자분의 노부모가 이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가 임차인 사망하면 상속인에게만 100%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둘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둘이만 살다가 사망하면 이 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2분의 1씩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노부모를 모시면 한 푼도 상속이 안 되고 안 모시면 2분의 1이 상속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모셔요 안 모셔요? 숨도 안 쉬고 안 모시려고 하겠죠?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노부모 모시면
한 푼도 안 주고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악법도 법입니다. 모시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럼 안 모신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하면 돼요.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나 배우자한테 양도했다 하고 내용증명 보내면 된다고 임대인한테. 그러면 바로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 2번 주택의 미등기 전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또다시 2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현업에 있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던데요. 오피스텔 원룸 이런 건 1년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1년 계약을 해가지고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지났는데 이게 묵시적 갱신됐다고 주장해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하지 않는다. 1년 넘어버리면 그냥 최단기 존속기한 2년으로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1년 넘어가지 묵시적 갱신됐다고 해서 이게 또 여기서부터 2년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예요. 2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세입자는. 그리고 또 1년 계약해놓고 원래 2년까지 할 수 있는데 1년 계약해놓고 묵시적 갱신됐다고 묵시적 갱신됐으니까 해지하고 돈 내달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인은 2년까지 돈 안 내줘도 돼요. 판례가 법조문에는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1년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오피스텔 원룸 이런 거는 많이 하죠. 다가구 같은 거는. 그래도 임차인 그 원룸 같은 거는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1년 하는 게 좋아요. 굳이 2년 하면 2년분 월세는 다 내야 되는데 1년만 하면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더 이상 월세 안 내도 되잖아요. 효력이 있잖아요. 근데 1년 넘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2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1년 넘어가요. 중간에 원래 1년 했으니까 묵시적 갱신됐으니까 나가겠다. 지금 당장 돈 내달라 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법에 있는 것보다 불리한 약정은. 5번이 답입니다.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전입신고하고 이사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되죠?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 요건에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최우선 면제는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 대항력은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됩니다. 5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36번의 답 5번입니다. 37번입니다. 상가 임대차 주택 상가 민법 공인중개사법에서 각각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됩니다. 오늘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파주시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파주는 기타지에 해당된다 했죠. 오늘 했잖아요. 아까 우선 면제받을 때는 파주는 광역시에 해당된다고요. 5억 4천 이하인 경우에 우선 면제받지만 최우선 면제받으려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받는다고요. 5번이 틀렸어요. 오늘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또 적을 필요 없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바뀌었기 때문에 좀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암기 프린트 29번 우리 서브노트는 서브노트 요약집은 어디 있냐면은 요약집은 125페이지에 있고 125페이지에 있죠. 지금 그 밖의 지역에 해당된다고 3천만 원. 그다음에 123페이지에도 있습니다. 125페이지하고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거기에 125페이지에 보면 파주시는 거기 광역시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밖의 지역에 해당된다고요. 조금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이번에 다 개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37번에 답 5번이고요. 38번은 이것도 오늘 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표준, 대개, 권해, 영득, 대개, 먹으라고 권했다. 표준, 대개, 권했다. 이 여섯 개는 환산보증금을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 그게 뭐냐면 표준계약서가 두 개가 있다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 권리금 표준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환산 보증과 상관없이 권장할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권 10년까지 보장해 주는 거. 그다음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는 줘야 되죠. 그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서울에 여기 38번에 있는 것처럼 부산에서 6억 9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럼 적용 안 되는 걸 지금 고르네요. 디귿,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리얼에 5%밖에 못 올린다, 2형의 월차임진환시 산정률,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 말고도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최단기 존속기간, 이런 거 전부 적용 안 됩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기출문제에 출제됐습니다. 이거 환산보증금 일정금액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거, 적용되지 않는 거. 자, 그 다음에 39번은 기출문제인데요. 경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보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걸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범위가 방대한데 시험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 39번. 옳은 것은 했는데 39번에 1번이 빅데이터에 하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1997년도 9회 시험부터 지금까지 경매가 해마다 한두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게 최고 많이 나왔다. 즉 매수 보증금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가기 10분의 1.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은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한 날부터 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부분 규칙이 정한 이율, 연 1할 5푼에 의한 금액, 보증금을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게 맞습니다. 제가 낸 문제는 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글자 하나도 없습니다. 법조문, 판례, 기출문제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다 어디서 뺏겼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넣은 글자 하나도 없다고요? 2번 맞습니다. 2번 조금 이따 보고요. 3번 다시 한번 보고. 3번 매수는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 사무관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대금 내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도 민법 187조에 의해서 상속, 경매 등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죠.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게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4번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기한.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매각은 매각 잔대금을 안 내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이 재매각이죠. 잔금 안 낸 사람이 또 재매각 절차에서 매수 신청을 해가지고 또 잔금 안 내고 그러면 계속 경매 절차가 지연되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답은 2번인데요. 2번 이거는 뭐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마다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인데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 10%를 내고요. 잔금은 9,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에 매각 허가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허가하면 안 된다라고 상급 부분에 1을 제기하는 걸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할 때는 매각 대금의 10%인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공탁을 해야 된다. 항고가 기각되면 대부분 규칙이 정한 이율이 연 15%입니다. 15% 하면 1년에 1,500만 원. 1,500만 원 나누기 365일 하면 하루 이자가 42,000원 정도 됩니다. 그건 42,000원 정도 되는데 고등법원에 갔다 돌아오는데 90일이 걸렸다고 하면 4936. 1,000만 원 내놓은 돈에서 예를 들면 이자가 360만 원 들어갔다 하면은 나머지 640만 원만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90일이 아니라 뭐 290일이 걸려 가지고 오히려 이게 이자가 1,000만 원을 넘어가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지 않는다. 이자를 더 달라 소리는 안 한다. 이 뜻이라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연 15%입니다. 1할 오픈. 옛날에는 2할 오픈이었어요.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금리가. 지금은 1할 오픈입니다. 이거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라고 해마다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별로 안 중요하다 이 말은 해마다 매년 나오는 문제는 아니다 이 뜻이에요. 뭐 전혀 출제 안 되는 걸 내놓은 건 아닙니다. 근데 40문제가 다 해마다 나오는 것만 낼 수는 없어요. 이게 범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39번에 답 2번이고요. 40번 매수 신청 내린 등록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 공인회사는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지문인데 역시 해마다 나오는 지문은 아닙니다. 이게 좀 어렵죠. 매수 신청 대리를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법원장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번은 매수 신청 대리를 휴업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잖아요. 중개업을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등록 관청에 또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 관청에 신고하죠. 미리 하고 지방법원장에게 사후 10일 이내에 또 신고해야 된다고요? 2번은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돼도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에 써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3번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휴업, 폐업신고, 자격취소, 자격정지.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이게 자격정지, 등록, 자격정지 동그라미 넣으세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 법원행정청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는데요. 이게 엄밀히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자격정지는 안 맞아요. 근데 매수신청대리 예규 규칙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자격정지 동그라미 해놓고요. 4번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관하여 협회를 감독합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협회를 감독합니다.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개사와 협회 시도 지부를 감독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1, 10번에 있나요? 10번. 암기 12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터 12번에 동그라미 까만 별표 지도 감독 관청 적어 놨잖아요. 거기에 지도 감독 관청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4번에 있네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 감독은 법원 행정처장,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지도 감독은 지방법원장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보수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인과 매수 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면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각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일로 합니다. 기한. 예,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 동그라미 3번 자격정지가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는다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저도 말을 잘 안 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약간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요 지문 자체가 3번.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암기 프린터는 거기에 암기 프린터 11을 찾아보시면 암기 프린터 11이 44번 암기 프린터 44번에 동그라미 44번이 아니라 11이면 40번에 동그라미 3번, 4번, 5번입니다. 40번. 자, 40번에 11이 있는데 첫 번째 등록관청이 등록사항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협회에 통보하면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합니다. 자, 이게 약간 모순이 있다는 게 뭐냐면 등록관청은 협회에 통보할 때 자격정지는 통보 안 한다고요. 통보한다는 말이 없어요. 자격증진을 통보한다는 말이.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에 보면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게 6가지가 있잖아요. 암기 프린터 25번에. 거기 보면 자격증진은 없죠. 업무정지는 있는데 자격증진은 없어요. 그래서 등록관청이 시도이사가 자격증지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통보를 안 했어요. 등록관청은 협회에 통보 안 했는데 협회는
자격증지를 통보받은 경우 법원 행정처장에 통지해야 한다. 이게 모순이라고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기 때문에 이 모순인 이유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하면 머리 아플까 봐. 근데 어떤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 아니냐. 맞습니다. 자격증지는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할 때는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협회는 또 법원 행정처장에 행정 자격 정지 처분을 통보하라고 돼 있어요. 제 감정 실은 글자 없다고 했죠. 그 매수 신청 대리 규칙에 있는 걸 그대로 저는 옮겨놨어요. 그래서 3번이 논리적으로 보면 좀 모순이 있다. 자, 그다음에 또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사항 등을 통지합니다.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사항 등을 통지합니다. 그래서 10일이 여기 세 번 나와 있고요. 암기 프린터 40번에 3, 4, 5번에 있고요. 15일이라는 것도 우리 암기 프린트 49번에 여기 있어. 15일.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비교해서 정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40번에 답 3번입니다. 아마 지금 점수가 안 나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뭔가 외부 요인을 찾고 싶을 겁니다. 가족이 방해를 해서 강사가 똑바로 강의를 못해서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느끼지 마시고요. 어차피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남 탓을 해도 소용없고요. 남은 한 달이니까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두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100문제 100선 합니다. 미리 다 풀어보고 오십시오. 하루 종일 100선 100문제 하니까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